담백하게 잘 부르네요. 근데 그 이런 노래를 정윤혜 씨나 한선아 씨는 알아요? 저희는 아, 아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몰라? 이 명곡은 내가 아는 한 가지 몰라? 주아미 씨 몰라요? 저는 후렴 부분은 알 것 같아요. 아, 알 것 같아요. 슈! 저도 몰라요. 누가 왜 몰라? 자, 다음입니다. 네. 오지훈은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 자, 아, 오지훈은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야, 싸움 안 할 거야. 오, 싸움을 했었어요? 되게 곤혹스러운 적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군 제대 후에 이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영화 단역을 좀 하면서 네. CF도 하나를 찍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10대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쪽이 10명이었고 저희가 7명이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쪽에 좀 많이 다치신 분이 있어가지고 경찰서를 갔어요. 근데 너무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예. 그 의자에서 자거든요. 예.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딱 계시는 거예요. 앞에! 그때 아마 제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냥 몇 마디 안 하시고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데 예. 뭐 어떤 말보다 예, 그래서 그냥 손을 잡아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예. 저희는 이제 좀 더 남아가지고 아니, 근데 아버지 표정 보셨어요? 네. 약간 네,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실 때 그때 아마 제가 태어나서 아버님의 손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아 이제 다시는 이제 싸움을 안 해야 되겠다. 아. 사실 그 전에도 좀 고등학교 때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속상하게 하는 일은 안 하셨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그 뒤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자, 현재까지 두 문제 맞춘 분이 정가은 씨, 네. 김은정 씨, 예, 정윤혜 씨, 김나영 씨, 조혜련 씨, 호란 씨. 호란 씨. 예. 아, 자, 예. 자, 마지막 주관식 문제를 풀어서 최종 우승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지훈은 적어도 땡땡땡 정도는 돼야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 정가은! 정가은! 장동건 씨. 장동건 씨.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 땡. 땡! 아닙니다. 윤혜! 윤혜 씨? 윤혜. 팬클럽. 알것 같아요. 회원이라서. 진짜 말에 걸렸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정답은요? 차승원 선배님. 차승원 선배 느낌에. 차승원 선배님 돼야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 예스 or 노. 하나, 둘, 셋. 예스. 와! 팬클럽 회원은 왜 연예인들 모인데 와요? 예전에 기사를 본 적 있었거든요. 와, 기사까지. 그렇게 재밌는 캐릭터를 하시는 게 되게. 그리고 또 모델 선배이시기도 하고. 네. 네, 친하고요. 차승원 선배가 어떤 제가 가는 길을 아마 조금 더 제가 운영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롤모델, 그렇죠. 예. 뭐 드실 거예요? 원하시는 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7명인데요. 많이 가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 진짜 약속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알겠습니다. 한강 출발! 감사합니다. 이다혜냐 그리고 또 딥키스의 주인공 김수현이냐 하나 둘 셋 선택 이다혜요. 그래요.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 이다혜 씨와 열심히 진정해. 이다혜 씨를 처음 뵀는데 실제로 만나서 연기를 해보고 하니까 화면상에서 안 보이는 매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민정 씨예요. 이상형 이민정이냐? 어렵다. 어렵네요, 그렇죠?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추고 싶은 수혜냐? 네, 하나, 둘, 셋! 오! 괜히 이상형이라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에요.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스타일이에요. 이거 눈이 지금 바짝바짝 하는데? 이민정 씨, 엄청 자, 다음! 와우! 김나영 씨구나. 야, 까지 올라왔어. 아니, 많이 왔어. 8강까지 올라왔어.
올라왔어요. 나영 씨는 오늘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네. 그 여기까지 올라온 원동력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안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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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인적으로 진짜 오지호 씨 이렇게 좀 만날 생각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대요. 있어도 정리를 하겠죠. 아니, 급정리 들어갈 걸 오지호 씨인데. 어, 자, 다음! 아, 아유, 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정윤의 리얼이. 하나, 둘, 셋! 선생! 아, 이효리 씨가 안 계신데. 네. 한테, 그러니까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아, 눈웃음 좋아하는구나. 네, 눈웃음을 좀 좋아해서. 네. 뭐,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그렇죠. 네, 전 너무 영광이고요. 밥은 사주실 거죠? 네. 상업 출발! 이민정이냐? 네. 하나, 자, 둘, 셋! 오, 누구? 정말 궁금한 진짜, 이민정이냐?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누구, 정말 만나고 싶다. 이민정 좋아하구나. 너무 좋아하시네. 자, 다음! 진보라. 현장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진보라냐? 네. 그리고 또 섹시한 눈웃음, 이효리냐? 예. 자, 진보라 씨는 아까 분명히 결승 가서 예, 이상형으로 등극하면은 정말 진지하게 같이 밥도 남자친구도 먹고. 남자친구도 정말. 예, 그리고 오조 씨를 위한, 오조 씨만의 미니 콘서트도. 미니 콘서트까지, 아이가. 눈웃음이 없어. 웃으면 항상 딴 한번 웃어봐요. 눈웃음 해봐요. 눈웃음이요? 예. 3, 2, 1. 아우. 아우. 걔 웃었어. 자, 오조 씨, 하나, 둘, 셋! 과연? 누구야, 누구야? 솔직하게. 아, 진짜! 진짜 사람이 이 사람? 케이크 좀 써! 케이크 좀 써! 그래요. 아,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떨어지신 거예요? 네. 네. 아, 네. 자, 결승 올려주세요. 와, 이민정, 이효리. 자, 이상형, 이민정이냐. 눈웃음이 매력적인 이효리냐. 올라올 만한 사람이 올라왔죠? 네, 올라온 사람 올라왔는데. 예. 아쉬운 분 계세요? 이다혜 씨? 아, 이다혜 씨. 아우, 아쉽네. 쥐가 떨어뜨려 놓은 거.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사람. 아,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이효리야, 난감하다, 난감하다. 자, 이민정.